네. 자, 그 7시에는 녹취록에 김건희 씨가 네. 우리 아저씨는 네. 노무현 대통령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데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 생각난다고 생각날 때 이제 그거 아쉽다 그러면서 그 이순철에 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18번이거든 우리 남편 그 가사 없이도 막 다 외워. 나중에 약간 눈물을 흘리거든. 약간 좀. 예. 왜냐면 맨날 그거 부르고 막 그러면서 막 울거든. 노무현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이 원래가. 예. 그게 나 마지막에 나와. 아, 그 누님이 그랬잖아 예전에 그 저기 노무 그 총장님 노무현 대통령 그 변호인 영화 많이 봤다고 누님하고. 영화 아유 그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을 아예 달달 외우고. 네. 영화 보고 2시간 동안 운 사람이라니까. 근데 네. 하여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너무 배신당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그냥 노무현 파야. 문재인 파는 아니고 네. 노무현 대통령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네. 노무현 정신과 보아뛰는 점 있으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잘 못 찾겠습니다. 예. 꽃이 진 후에야 네. 봄이었음을 알았다는 말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제 14년이 흘렀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그립고 또 보고 싶은 그런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고 욕했던 국민의힘 분들도 오늘 오신다고 합니다. 오셔서 그때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고 무차별적으로 근거 없이 공격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묵념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뭐 존경한다까지 말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마치 나라를 팔아먹을 것 같은 그런 외교 참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